조리직 수험생 여러분,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? 제가 수업생 이제 농담삼아 하지만 수험에 들어갔으면 수험생들은 가정을 버리시라 상당히 좀 냉정한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수험생에서는 이것저것 다 챙길 거 다 챙기고 해가지고는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. 공부하실 때는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이라는 영광을 같이 누리시면 다 한꺼번에 상세가 되는 것이니까 열심히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올해도 역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좀 더 컴팩트하게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강의, 걸을 거는 과감하게 걸러버리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도 올해도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, 교재 강의 내용을 잘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하신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아직 구체적으로 시험 일정이라든지 선발 인원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위생법규는 뭐 어떤 경력직이든 그렇지 않든 위생법규는 우리가 필수 과목이 되는 거니까 한번 더 미리 봐두시고 실제 공고가 나오게 되면 또 나머지 과목들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국사라든지 다른 좀 힘들어하시는 단기간에 정복 힘든 과목들은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지금 당장 생각났을 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2020년 경자년 새해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성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